안녕하세요. 넥슬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제가 현장 당구장 만들기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여서 제가 다시 한번 나오도록 했어요. 저 위에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간판 이제 달렸죠? 옵티머스 대대 전용 클럽 12 시리즈 10대 국제식 대대. 네, 간판이 양쪽으로 지금 붙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여기 송도 앞에 컨벤션 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옵티머스 당구클럽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옵티머스의 심볼 금경으로 이렇게 웨인스코팅 위에 로고를 넣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또 선호하는 인테리어 중에 하나가 이런 스텐 바닥에 기스나지 말려고 이런 스템 부분을 계속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도 이제 기스가 나지 말라고 이쪽 부분은 천천히 한번 돌려봐 주세요. 저 끝까지 이제 저희가 프리미엄 시트지하고 그리고 단도 멀바오 코팅된 목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안에서 네, 여기 흡연실인데요. 흡연실 마크도 저희가 표시 다 해놨고요. 그리고 요즘 대세가 여기 보시면 이 템바보드예요. 이 템바보드가 이 코팅이 된 템바보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템바보드보다는 이제 가격이 비싸지만 그래도 이제 기스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소음 이런 부분에 아주 적합하다고 해서 제가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도 바닥 부분에 이제 멀바우 목재랑 템바보드 그리고 벽면은 청고벽을 한번 이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기 등박스는 이제 옵티머스 시그니처 등박스 그리고 간접등 그 위에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100평 정도 되긴 하지만 이제 아주 직사각형으로 잘 빠져 있어서 이것저것 이제 쉬는 공간도 조금 더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제 예상컨대 여기 지점도 계속해서 대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오시면 이제 큐가방들 넣어 놓고 이 바 테이블에서 쉬시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이제 큐장과 쉬는 공간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에 보일러 시스템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할 때는 여기서 잠을 청하셔도 되고 여기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옵티머스 심볼 네. 그래서 수전하고 그리고 여기 계산하고 이제 손 닦는 곳이고요. 네. 이 부분도 아주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테이블이 들어오고 주말까지 가오픈을 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 정상 영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 영업 하기 전에 테이블 세팅 됐을 때 모습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